만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단돈 만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전남도는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만원주택이란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시군에 지원되며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단돈 만 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청년에게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화순군에서 처음 시작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달 전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가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나주시 영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들과 면담을 갖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한 해에 100여 가구씩 차례대로 10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설계를 도입해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